이번 주간에는 너무 그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 지붕이 그냥 너무 그 눈 사태가 나가지고 채행들이 전부 휘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아주 서울시 교통이 좀 마비되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보는 대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는 그 보스턴 지역은 눈이 엄청나게 와요. 제가 살던 그 대학 미국에서 댕긴 그때 아주 대설을 뭐 제가 그 학교 된 일쪽에 한 거의 그 제 키만큼 오는 눈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은 정말 그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하여튼 제가 그때 경험으로 하여튼 받은 느낌을 아직 한국에서는 받질 못했어요. 하여튼 오늘은 바로 너무 그 텍스트가 좀 부진해서 노노의 텍스트를 봐도 들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266페이지에 유자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 12장, 제 12장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자왈, 유자왈, 예지용, 예지용, 화위귀, 화위귀, 선왕지도, 선왕지도, 사위미, 사위미, 소대유지, 소대유지, 유소불행, 유소불행, 지화이화, 지화이화, 불이예절지, 불이예절지, 역불가행야, 역불가행야. 이것은 그 유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유약이라고 그랬죠. 유약. 그래서 공자 이 노노에서 유일하게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아들 자자를 붙여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자와 증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유약이나 증자는 공자 사후에 그 곡부 노나라 곡부에서 제자들을 그 이렇게 거느리는 어떤 학단을 형성해서 그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증자 유자라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유자왈 증자왈로 되어 있는 문헌들은 노노에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후대에 속하는 공자 당대에 쓰여진 말이 아니고 후대에 쓰여진 말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읽어서 볼 적에 딱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고 이렇게 일상적이 아니고 우선 어려워요. 철학적이에요. 개념적이죠. 말들이 무슨 예가 어떻고 화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장의 냄새가 벌써 그 공자의 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후대의 유교라고 하는 교단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 유교 학설에 대한 어떠한 개념적인 생각들이 생겨났을 적에 나온 그 말임에 틀림이 없다. 벌써 냄새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이 냄새가 그래서 상당히 후대의 문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예지용이다. 예지용이다. 그랬는데, 이 예지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같은 것이 후대에 오면은 예의 쓰임이다. 그랬는데, 그, 이 신유학에서는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신주 계열에서는 용이라는 말을 항상 뭐하고, 그 대비에 쓰냐면 채용이란 말이 있어요. 채용. 채용이란 말 아세요? 이게 채용이란 말이 아주 그 신유학에서 굉장히 그 난해한 그런 건데 사실은 이거를 신유학에서 주자학에서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 쓰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온 겁니다.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진남북조시를 거쳐가면서 불교에서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공자를 해석할 적에 이 채용론을 가지고 공자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관계가 없는 거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주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데,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저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지우개다. 지우개다 할 적에 이 지우개라는 이 몸뚱아리가 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새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주체. 몸뚱아리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지우개는 지우는 데 쓴다. 그러면 그 주어 다음에 이 지우개는 지우는 데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지우개의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술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몸뚱아리였고 나는 간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나는 체가 되고 간다라고 하는 건 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서양 철학은 체와 용의 문제에 있어서 뭐를 중시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체 자체를 존중하는 게 서양 철학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뭐 이런 그런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철학은 전부가 이 존재론적인 철학은 이 체의 철학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 철학은 이 체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용을 중시해요. 그러니까는 체라고 하는 것은 용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불교의 무아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드린 건데, 이런 말씀을 오늘 너무 길게 드릴 수가 없고, 자, 이 채용론에서는 얘기할 게 없고, 단지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쓰임. 기능. 그것의 기능이다. 아, 쓰임이다.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다. 그러면은 노자 말대로 이 컵이 있으면 이거 컵 자체는 뭐예요? 지금? 채지만, 이 체의 용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 체에 대해서 용의 기능을 하는 건 뭐냐? 이 컵의 빔이다.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노자 철학에서는 그 허라고 하는 것이 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유자의 말은 내가 보기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인간 세상에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화위기라. 그것이 조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은 예를 통해서 서로 대적 관계가 되고, 야, 너 우리가 제기라면 왜 길거리 가면 쌈박질을 한국 사람들 쌈박질을 차라.